불안에 대해 당신이 절대 모르는 7가지 사실. 불안에 대해 당신이 절대 모르는 7가지 사실. 여성은 감정을 인식하고 더 흡입게 표현하기 때문에 남성보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더 효과적으로 조절한다. 호흡곤란, 부정맥, 극도의 긴장감, 멘탈 블록, 근육 긴장. 누가 한 번도 불안 발작을 경험해본 적이 없을까? 우리의 일상생활은 가끔씩 우리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하거나 압도되어 어쩔 줄 모르게 한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해야 하거나 비행기를 탈 때 느끼는 형태의 불안감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거나 일상생활의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하지만 불안감이 우리의 삶을 덮치고 거의 매일 두려움과 집착의 희생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어떻게 되는 걸까? 불안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에 대한 위협이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불안감에 대처하고 이 괴로운 느낌의 모든 면을 인식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만약 당신도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다면 이 글을 통해 불안장애에 대해서 더 알아보자. 불안으로 인해 감정을 피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것. 예를 들어보겠다. 당신은 가족 모임에 와 있는데 오해와 그에 따른 논쟁으로 인해 가족과 문제가 생겼다. 당신은 거기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제는 가족 모임을 아예 가지 않으려고 하며 심지어 특정 가족들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과 불편함을 가지게 된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이 그 사람과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다. 다른 친척을 비난하여 과도한 정신적 긴장과 불안감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해야 한다. 상황을 피하려고 하거나 벗어나 버리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뇌화학 물질의 차이. 당신은 아마 이유 없이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차분한 성격의 사람은 걱정을 잘 하지 않으며 정신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문제에 맞선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아주 작은 문제도 피하려고만 한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다를까?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이런 불안감을 유발하는 신경전달 물질로 어떤 사람들은 대뇌회로에서 이들의 과도한 자극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격하게 반응을 한다. 3. 경고신호. 어떤 사람들은 불안감이 어떻게 일상을 천천히 파고드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지 모를 수도 있다. 조기 경고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두통편, 두통수면장애, 과민피로, 소화장애, 근육경련, 수전증사. 불안과 다른 문제와의 관계. 대부분의 경우 불안은 단독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사실 불안은 우리가 알아야 할 다른 문제들과도 명확하게 연관이 있다. 정신적 문제, 배신, 상실감이 모든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일상을 마주하길 어렵게 만들며 아주 작은 이유로도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이다. 우울증. 우울증은 진단하기가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종종 우울증이 근원적인 문제라는 것을 모르고 다른 문제들을 계속 쌓아간다.
운동의 힘 놀랍게도 많은 의사와 정신과 의사에 따르면 불안감을 치료하는 데 있어 매일 약간의 운동을 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말한다. 산책은 체내에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독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심박수를 높여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불안감을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염두에 둘 만한 가치가 있는 점이다. 모든 사람은 인생에서 불안감을 경험한다. 불안은 인간 존재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모두 무너질 수 있고 무언가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생이 종종 우리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해 불안감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하거나 바꾸거나 맞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경고신호처럼 방어기제 혹은 경고기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가 현실 도피를 하려고 한다면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괴로운 시간을 마주하고 해결을 해야 한다. 불안감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이 있다. 멕시코 국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특히 15세에서 50세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유가 뭘까? 여성은 종종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걱정할 일이 더 많고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모든 것이 불안 발작과 스트레스가 수년간 지속되게 한다. 하지만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유리하고 차별화된 점이 있다. 여성은 감정을 인식하고 더 수입게 표현하기 때문에 남성보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더 효과적으로 조절한다. 이 정보를 기억하고 당신의 일상적인 불안감에 맞서라.